매실의 가지가 꾸불꾸불합니다. 용트림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요거를 운용매라고 합니다. 봄에 올려드린 운용매가 있습니다. 운용매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세이주 중에서 한 주는 지난해 찌질했던 거가 성장을 한 거고, 나머지 두 주는 올해 한 게 이렇게 비배 관리를 했더니 커졌어요. 그리고 이렇게 용트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많이 발현이 될 겁니다. 아직은 이게 어려 가지고 쭉쭉 자라는 듯이 보이는데요. 그래서 이런 거 크게 크게 그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니까 정원수로서도 아주 딱 좋습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매실에다가 이렇게 운용매 접목을 한번 해 보시고요. 이쪽은 취목을 해 놨습니다. 두 가지를요. 그러면은 떼어내서 높이 떼기 해 가지고 분리를 하면 두 나무가 또 더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목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취목하는 과정을 봐 주시고요. 쌍갈래 요 두 개에다 다 할 거예요. 그래서 한꺼번에 잡아매주면 나중에 떼어내서 분리만 시키면 두 나무가 더 생기는 겁니다. 자, 360도 돌아가면서 환상박피를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지름에 두세 배 조금 요건 가느니까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360도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주고요.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. 네, 껍질을 벗겨냈고요. 다음 단계로 이렇게 푸른켜 초록색 남아있는 거요. 요거를 박박 긁어줍니다. 아주 하나도 안 남길 정도로 요런 것들이요. 요게 부름표가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런 게 가급적이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삥 돌아가면서 다 요 작업을 해주고요. 형성층 남아 있는 거 시로라기 같은 거 다 제거를 했고요. 요게 속에 물관이 들어 있어 가지고 위에는 다 살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물관 손상이 안 되게 깎아내시면 안 되고, 깎아내면 안 되고요. 이렇게 박박 긁어주면 물관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준비된 흙. 요거는 저는 코코피트 입자 굵은 게 많이 있어서 그거 쓰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, 피트모스, 뭐 상토, 없으면 파트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. 원예점에서 화원에 그 물잇기 수태 말린 거 팔거든요. 한 덩어리 10,000원 정도 가는데 그거 하나면 몇십 개를 하고도 남아요. 그런 것도 좋고요. 자, 이렇게 타게 쓰면 환상박피 한 곳에 갖다 대고 완전히 완전하게 감싸줍니다. 다 들어가게요. 환상박피 한 3-4cm 위에 가서 흙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. 작업하기 좋게 일단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고 끈으로 잡음해 줄 거예요. 네, 취목 작업을 마쳤습니다. 네, 나무가 커지면서는요,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니까요. 자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